달기로부터 깨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에도 제 테이블에는 자, 키핑장에서 뭐 문제가 생긴 다육이를 소환을 했습니다. 큰일 났다. 요 다육이는 제가 진짜로 그 프리티 다육 사장님하고 수영을 딱 부르면서 야 그게 이쁘냐? 이게 예쁘지? 막 이러면서 정말 야 우리 누가 더 잘 키우나 보자 막 이랬던 다육인데 어머 어떻게 얘가 문제가 생겼어. 얘 이름이 뭐냐고요? 이름이 이든 스노우. 어떡하면 좋디야. 큰일 났네. 야가 목대가 하나가 이상해요. 어? 목대가 이상한데? 뭘 좀 한가? 그렇지. 목대가 하나가 목대 고사가 지금 일어났어요. 갖고 헐. 네 사장님 제 이든 스노우는 실패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기 싫은데. 자 살펴보겠습니다. 얘가 어쩌죠? 이렇게 목대 중간에 공기뿌리가 많이 난 거야. 너 물이 부족했니? 목대 하나가 지금 문제가 생겼거든요. 저는 이 수영이 좋았고 사장님은 그 수영이 이상하다 이랬던 그 다육이에요. 됐고 자, 이든 스노우. 어머 어떡해. 여기 입꼬지인데 입꼬지 자체가 지금 물이 찼어. 입 띄워볼까? 이거 띄면 살 수 있을까? 살짝 분리를 했어요. 자, 살려내기 위해서는 목대를 잘라내야 합니다. 자, 요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. 요거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, 아, 저 기저부터. 자, 기저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얘는 화분에서 뽑겠습니다. 그 사이에 진짜 뿌리를 잘 내렸네. 오, 얘 모주도 문제가 생겼어요. 얘는 괜찮고 얘부터 얼핏 딱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. 자, 요 칼은 제가 항상 사용을 하고 소독을 해놓습니다. 아, 아주 살짝 다시 또 문제가 있어요. 아, 얘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기분에. 얘 색깔이 이상해. 사장님은 그러시겠지? 나는 잘 키우고 있는데. 이 얘가 생장점이 좀 이상하거든요. 지금 모양새가 말려는 보겠습니다. 뿌리든 거 뭐냐고요? 이거 그 손소독제예요. 손소독제를 제가 그냥 자, 그리고 얘는 자, 여러분 자, 목대 한번 볼까요? 자, 상했죠? 목대가 상했습니다. 어디까지 잘라낼 것인가? 자 이제 깨끗한 칼로 왜냐면 물은 병균은 이걸 자체를 타고 다 들어가요. 그래서 손 조심할게요. 목대가 조금 딱딱하면 이게 힘들더라고요. 자,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. 여기도 손소독제. 지금 제가 이렇게 손소독제 남은 거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. 키핑장에 가져와가지고 이거는 버리고요. 자, 이제 여러분들 그 물음병이 생긴 목대가 이제 이렇게 관찰을 하면 이제 어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나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생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늠하실 수 있어요. 큰일 났네. 나 우리 사장님하고 누가 더 잘 키우나 내기했는데 내 중도에 이렇게 돼버렸네. 자, 이든 스노우. 자, 군생 수영 진짜 예쁜 수영이었는데 자, 제가 이렇게밖에 키워내지를 못했네요. 자, 여기에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요거를 제가 다시 또 나중에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 요 녀석은 제가 화분에다가 옮겨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옮겨서 좀 말릴게요.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햇볕을 보면 좀 힘들어 하겠죠? 그래서 햇볕이 조금 안 드는 곳에다가 이 이든 스노우 말려서 제가 나중에 또 소식 전하고요. 어떻게 우리 이거는 다육홀링님께서 그 선물을 주셨던 글로블로사인데 이 글로블로사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. 그래서 이렇게 글로블로사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.
꼬링님께도 죄송합니다. 그래도 아우 진짜 얘는 물 반응도 잘 못하고 이렇게 진짜 여기가 이렇게 죽었어. 생장점은 완전히 못 살릴 것 같아요. 다행히 이거 작은 거 요런 애기들은 살리는데 다른 애들은 다 구사했어. 목대구사가 아주 천천히 일어났었어요. 뿌리부터 사실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못 알아차린 거죠. 얘가 자리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글로벌러서 얘도 화분을 털어서 아 화분이 진짜 바짝 말라가지고 자, 요 녀석은 이제 포기. 여기다 그냥 잠깐 그 얘네들은 좀 여기에다가 제가 살짝 이렇게 해서 그냥 자리를 잡으면 좋고 아니어도 어쩔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좀더 아니야 좀더 키워볼까? 얘네도 클수 있으려나? 왠지 클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갑자기.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키워볼게요. 화분 그 테이블 밑에다 놓고 얘들 한번 자 날짜를 써서 22년 나중에 제가 소식 또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자 이렇게 문제 있는 다육이들 이런 소식은 여러분께 힐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보 영상으로 활용을 하세요. 문제 있는 다육들도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또 저와 비슷한 증상이 있는 다육들을 살려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이번 시간 문제 생긴 이든 스노우와 그 다음에 글로벌로사 여기서 이렇게 제가 처치를 금방 이렇게 했고요. 나중에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